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1월이에요. 이번에도 하남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모든 예술 30일 김초희 Come into flower. 여러분,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을 영원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번 전시는 그런 순간을 특별하게 기념하고자 준비한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Come into flower는 꽃잎이 떨어지는 짧은 순간을 조형과 미디어 아트로 담아내어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김초희 작가는 우리가 사는 시간의 깊이와 그 속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꽃잎으로 표현했는데요. 조각 작품부터 도자기 설치, 회화, 미디어 아트까지 총 28점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꽃잎은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추억과 사랑, 삶의 짧은 순간을 기념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작가의 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특별한 순간의 영원성을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꼭 느껴보세요. 판타스틱 쇼, 홍지민과 함께하는 가족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판타스틱한 공연을 소개합니다. 레이저 아트, 서커스, 마술, 비보이, 뮤지컬, 타악쇼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90분 동안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또 홍지민 배우가 감성 넘치는 노래부터 힘있는 연기, 탁월한 토크 실력까지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또는 부모님과 함께도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11월, 가족과 함께 화려한 판타스틱 쇼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블룸 인 하남, 전통음악의 무한한 가능성,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바탕으로 무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예술단체인데요. 이번 공연은 특별히 다양한 예술 장르와 결합하여 전통음악의 매력을 한층 더해줍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예술감독 김성재, 뮤지컬 배우 신영숙, 리코더 연주자 남형주, 아나운서 황수경이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김성진 예술감독이 이끄는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의 음악은 과거와 현대,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허물며 국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한국 음악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이 공연, 놓치지 말고 함께해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전통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미디어 아트 콘서트, 앙리 마티스, 색을 노래하다. 20세기 색채 마술사, 앙리 마티스가 남긴 작품들이 생생한 미디어 아트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티스는 색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며 색을 통해 음악적 감각을 표현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마티스의 예술적 감성을 무대 위에서 직접 느낄 수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명화와 연기, 음악, 무용이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적 스토리를 완성하는 특별한 무대예요. 마티스의 작품 속 화음처럼 어우러지는 색채가 무용과 연주로 살아 움직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예술의 혼이 가득 담긴 이 특별한 미디어 아트 콘서트를 통해 마티스의 작품 속에 흐르는 색채의 음악을 꼭 느껴보세요. 다채로운 색과 예술적 감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 슬리핑 뷰티. 하남의 꿈의 무용단 뿜땐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대 위에서 꿈을 펼치는 순간을 담은 피날레 공연으로 올해 꿈의 무용단 단원들이 매주 3시간씩 1년 동안 다양한 움직임과 창의적인 안무를 연습하며 기량을 쌓아온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무용감독 원자승 감독님과 함께한 발레부터 현대무용, 뮤지컬 댄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용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느끼고 응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남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 지원 사업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꼭 함께 나누고 싶어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멋진 무대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자, 여러분, 11월에도 하남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공연과 전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서 느끼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래요. 문화재단? 아하하하.